안녕하세요. 운송 멘토 박병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아맨 팀장 이형건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그 최저가 토론을 찍고 나서 네. 또 화물차 가이드 저희 그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는 네, 코너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나중에 분명히 나중에 그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아주 큰 큰 그림의 네. 일부분으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 누가 뭐래도 촬영을 할 것이라는 점. 네. 그래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짜 저희 채널 자체가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연락이 오시고 하잖아요. 네. 오늘은 이제 또 공무원 분들께서 이제 또 연락을 주시고. 아 그것도 신기해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러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근데 어찌됐든 이 화물업을 물론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진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런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할 네,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화물차 가이드 같은 경우에 10화까지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개념 그리고 사기를 또 다뤘었고 그 다음에 선탑에 대한 부분들. 선탑은 좀 영상이 좀 많이 퍼져나가길 좀 원했었는데 아쉽게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차량 선정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중고차, 신차를 나눴고, 그리고 신차 중에서도 이제 외제냐 아니면 국산이냐. 근데 그 중에서도 국산을 오늘 먼저 다뤄볼까 합니다. 네. 차량 선정 방법이 좀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네. 새로 시작하신 분들한테 일자리를 당연히 저희는 먼저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마음에 들었다. 나는 여기를 들어갈 거야. 선정을 하게 되면 결국엔 준비해야 되는 게 차량이란 말이죠. 맞아, 이 차량을 내가 준비를 하고 선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화물차를 많이 타보지를 않고 타보았다고 한들 기껏해야 뭐 한두 모델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선택하는 기준은 네.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그 무엇보다도 진짜 짐이 뭔지에 따라 갖고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짐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제 콜을 좀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짐을 가지고 있는데 뭐 택배나 이런 것들을 지금 가장 많이 범용화된 게 택배이기 때문에 택배 쪽으로 간다 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 신차 중에서 윙바디를 많이 필요로 할 거고요. 그 윙바디 중에서도 이제 길이가 있죠. 뭐 예를 들어 14바레트를 넣을 건지 16바레트를 넣을 건지 18바레트를 넣을 건지 그러니까 차량 기준에서 이제 그 좌우측에 바레트 한 개씩 기준점에서 이게 뭐 7줄이 들어갈 건지 8줄이 들어갈 건지 9줄이 들어갈 건지 이거에 따라 갖고 차량 길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먼저 숙지를 하시고 내가 주로 들어가는 센터 아니면은 이제 그것 말고도 뭐 택배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윙바디에 들어가지 못하는 뭐 큰 물건들 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뭐 조경수를 옮긴다거나 뭐 이제 기타 뭐 철근을 옮기신다거나 네. 그러면 당연히 윙바디가 또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하죠. 네. 여기 말고도 이제 식자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윙바디로 운송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또 탑차, 냉동 탑차, 냉장 탑차, 그리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냉장 윙바디 이런 것들에 따라 갖고 그 품목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랑 다르게 그 트림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특장에 따라 갖고 용도가 수만 가지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먼저 알고 정확히 차를 구매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나는 콜을 뛸 거야라고 하게 되면 사실 선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죠. 그때는 이제 범용성이 좋은 차량을 또 고르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제 처음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 회사로 들어가기는 싫어. 나 혼자 할 건데 차량이 뭐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는 길이를 짧은 거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큰 오산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바레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 16, 18로 나눠져 있는데 뭐 두 바레트 정도가 뭐 운행비가 엄청 차이가 나겠냐 아니면은 뭐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나 한 번 더 뛸 거야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시고 길이가 짧은 차량을 뽑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바레트를 더 실음으로써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더 늘어난다 이런 개념도 솔직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 짐을 만들어내는 결국인 이 화주가 선호하는 차량이 무엇이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하루에 공장에서 나오는 게 30바레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14바레트 차량 같은 경우에는 3대를 불러야 된단 말이지. 왜냐면 28바레트 2대니까. 그러면은 16바레트 같은 경우에는 널널하게 두 차량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화주나 원청에서 부르는 차량이 네. 결국엔 14바레트 차량이
아니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차량이 계속 길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사실. 그렇죠. 운임료도 똑같은데 뭐 이제 차량이 길어지는 원인이 또 여기에서 또 나오게 되죠. 네.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내가 난 좀 돈을 아끼면서 시작할래 하고 단축 그리고 뭐 짧은 차량을 뽑는 것보다는 정확히 화주들이 원하는 차량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차량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그 이제 그 짐을 실으러 신는 모습을 뭐 현장에 가서 직접 보시거나 할 때 이 뒷바퀴 사이즈에 따라 갖고 또 그 차량의 선택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갖고 높이가 높아 갖고 무조건 고상 차량이 들어가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높이가 낮아 갖고 저상 차량이 들어가야 된다거나 이 저상과 고상을 나누는 기준은 이제 뒷바퀴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만들어야 좀 예쁘게 될 수가 있지. 만약에 저상이 들어가야 되는 곳에 이제 고상을 넣게 되면은 당연히 그 턱의 높낮이가 맞지 않아서 일일이 그걸 다 수작업으로 하시거나 그래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윙바디 같은 경우에는 연문을 열어서 넣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그 항상 짐 싣는 곳에 가셔갖고 직접 눈으로 보시고 아 여기에는 어떤 차량이 필요하겠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에어서스를 달아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에어서스 같은 경우에는 저상 차량에 에어서스를 장착을 한다 그러면은 이것보다 좀 더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짐 싣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차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상이랑 고상이 약간 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상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바퀴 사이즈로 많이 측정을 하는데 그 뒷바퀴 사이즈가 보통은 이제 295짜리가 들어가냐 245짜리가 들어가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는데 저상 같은 경우에는 바퀴가 좀 조그만한 차량들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은 앞바퀴랑 뒷바퀴랑 크기 차이가 나는 차량들 있죠. 그런 차량들이 이제 저상 차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 이제 5톤 축차 이렇게 많이 불리는 차량들이 거의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이제 245 타이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고상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와 뒷바퀴 크기가 똑같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이 이제 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그 듣기 편하게 혹은 이제 알기 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좀 모르시겠다 나 지금 판단이 잘 안 선다 라고 하시면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차량을 선택하는 기준 이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국산에서는 브랜드가 아무래도 적잖아요. 그래서 현대냐 대우냐 뭘 선택해야 하느냐. 뭐 정확히 국산이라고 하면은 현대밖에 없고 그렇긴 하죠. 국내산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은 대우까지 포함이 되는데 국내 생산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국내산이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현대랑 대우랑 원하시는 이 그 요점, 요지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단점을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뭐 현대는 현대차 선택하시는 분, 대우는 대우차 선택하시는 분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승용차 부분에서 이제 현대가 좀 많이 먹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현대가 낫지.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차에 뭐 문제가 발생이 됐거나 뭐 이제 정비를 받거나 하시는 분들은 현대가 좀 더 이제 편리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현대를 좀 선택해야지라고 하는 것처럼 장단점이 좀 나눠져 있는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뭐 먼저 설명을 하자면은 장점 진짜 AS 망이 이런 거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승용차를 기반으로 해갖고 진짜 우리 그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이제 AS를 좀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대우는 이 부분이 조금 미약하긴 합니다. 조금? 저는 많이죠, 많이. 많이 미약해요. 사실 저는 의견과 관련이 없음을 대우측에 먼저 얘기를 해드립니다. 현대는 넘어지면 있는 곳이 정비소인데 대우는 좀 찾아야 돼요.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만 되어 있으면 당연히 대우차를 아무도 선택을 안 할 거예요. 근데 대우를 또 선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힘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승용차랑 화물차는 아예 그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화물차는 애초에 힘이 좋고 많은 짐들을 실어 나를 수 있어야만 화물차주분들께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현대는 사실상 아직까지 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터졌던 뭐 파비스 관련해갖고 프레임 문제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조향장치 문제나 이런 것들 짜잘한 것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대우차를 타시는 분들은 대우차만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상 가면은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객관성을 띠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다 말씀을 드려야지. 왜냐하면은 대우차는 대신에 이제 또 단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장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기판이 알록달록하다고 하죠. 보통 이제 그 무지개기판. 이게 그 계기판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뭐 해봤자 뭐 요소수 부족할 때, 그다음에 뭐 그 기름 부족
부족할 때.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의 경우는 얼마든지 이해를 네. 할 수가 있지만 그 밖에 네. 것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렇죠. 이런 소문들이 또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품값이나 이런 것들도 따져봤을 때 현대 같은 경우에는 부품값이 좀 많이 저렴한 편인데 대우는 그거에 비해서는 높다. 물론 외제차 급만큼은 아니지만 해도 이제 정비하거나 뭐 이제 다니다 보면은 사실 화물차 진짜 1년에 뭐 10만 킬로 타는 건 대다수 분들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기본이죠, 기본. 매일 같이 그곳에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곳저곳에서 잔고장이 발생되기 마련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제 그 부품들을 스스로 또 정비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하는데 근데 그 부품값이 비싸다? 그러면은 차주분들한테도 약간 부담이 되는 거죠. 특히 이번 연도에 이제 터진 내용들 중에서 뭐 기름값도 올라가고 요소수도 지금 없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가고 신차는 안 나오고 중고차 가격도 올라가고 정말 진짜 악재에 악재가 겹치는 이 와중에 내 부품값이 더 비싸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부품들은 네. 지금 현재 생산도 안 되고 있죠. 그렇죠. 네. 네, 오래된 모델들 같은 경우. 네, 맞습니다. 네. 오래된 것도 아니고 최근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요. 모든 차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가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말씀을 저희가 계속 이제 이 시리즈를 찍으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망가지지 않는 차는 없습니다. 네. 예. 모두 뭐 어떤 차든지 다 문제가 있고요. 그래도 스카니아가 인정받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해외 하실 때 하시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네. 그 정도 차이가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세 번째는 세부 모델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랜드를 선택을 했을 때 나머지 세부 모델들은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자, 그러면은 이제 브랜드를 만약에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1번 질문하고 좀 겹치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브랜드 안에서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브랜드 안에서 같은 노부스라 하더라도 혹은 같은 프리마라 하더라도 아니면 파비스라 하더라도 액시언트라 하더라도 각각의 차들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길이가 달라요. 이 길이가 다르다는 것은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실을 수 있는지 그 물량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길이가 다르다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축간 거리도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 말인즉슨 내가 좀 험로를 들어갈 수 있는지 내가 좀 조그만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무한히 달라질 수가 있고 이 차를 지지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마력수 이런 것들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력수도 한번 좀 살펴보시고 물론 금액에 대해서 합리적인 마력수를 선택을 해야겠지만 만약에 짐이 무게짐인데 내가 돈을 아끼겠다고 최저가의 뭐 최저의 마력을 선택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부분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힘이 되는 그런 모델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맞고 아니다. 나는 이제 뭐 아스팔트 도로만 달리고 정말 이제 시내만 돌면서 무게짐도 아닌 뭐 괜찮은 곳들만 다니기 때문에 나는 그 힘이 좋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최저의 마력을 선택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마력 선택이나 뭐 그 차 길이나 이런 것들이 선택이 끝났으면은 이제 그 위에 올라가는 뭐 특장 종류나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특장이라 해갖고 같은 윙바디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근데 그 윙바디에 어떻게 또 내가 옵션상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금액이 또 천차만별로 나뉘어집니다. 네. 그래서 뭐 내가 정말 물을 많이 맞는 곳, 뭐 예를 들어 바닷가나 뭐 이런 곳에 가신다 하면은 아무래도 좀 스테인리스로 보강을 하는 게 좀 더 낫겠죠. 네. 아니면은 바닥을 굉장히 많이 긁고 다닌다. 혹은 이제 뭐 내가 무게짐을 싣기 때문에 이 바닥을 치는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은 바닥 쪽에 보강을 하는 것이 또 맞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가 싣는 짐에서 다 어쨌든 그 싣는 짐이 무엇인지에 따라 갖고 이 옵션 사항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 갖고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 같은 모델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이 모델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에 가서 뭐 과자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과자에다가 이제 뭐 내가 양념을 어떻게 칠 건지,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뭐 재질로 할 건지, 뭐 먹는 먹거리는 어떻게 할 건지, 포장은 어떻게 할 건지 네. 이거에 따라 갖고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짐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일단 마력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량의 길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저상 고상이 다 결정이 납니다. 네. 그래서 요 두 개에서 결정이 내고 나서 그 뒤에 이제 특장,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차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오토인지 수동인지. 아, 그렇죠. 그래서 뭐 옵션 사항들 내가 무시동 에어컨을 필요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차에서 쉬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무시동 에어컨을 장착을 해야겠지만 근데 내가 항상 다니면서 다니면은 당연히 에어컨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내가 무시동 에어컨까지 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 갖고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사실 네 번째가 효율적인 선택을 하려면인데 걸출 얘기가 다 끝났네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내가 차량 선택을 완벽하게 했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뭐 할 이유는 없어요. 이제 다만 이제 거기서부터는 금액적인 비교가 좀 들어가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갖고 현대에서 이 정도 모델, 대우에서 이 정도 모델 어떤 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내가 살 수 구매를 할 수 있는지. 근데 뭐 예를 들어 갖고 지금 차량 현대 대우만 딱 놓고 봤을 때 네. 이거는 제가 하도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트림을 딱 살펴보면은 일단 메가트럭부터 시작을 해요. 지금 메가트럭은 단종이 됐지만 이 메가트럭이 가장 그래도 저렴한 모델이었고 보급형 모델에 가까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솔직히 메가트럭은 명차로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렇죠. 여기 이 다음 모델은 대우의 노부스입니다. 그래서 금액 순서대로 비교를 해보자면은 지금은 노부스가 가장 저렴한 차량이에요. 근데 내 노부스는 안타깝게도 이제 오토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윗단계로 가다 보면 이제 현대에서 새로 나온 파비스. 지금 진짜 수도 없이 문의를 받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언제 못 삽니다. 예, 언제 나올지 모르는. 예, 살 수가 없어요. 꿈에 젖어 있는 뭐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나오면 허리가 휘고. 보강됐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월 달에 보강됐다고 하니까 네. 너무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또. 예. 저는 현대를 사랑합니다. 제사도 현대차예요. 네. 어쨌든 그 현대에서 파비스가 있고 그 다음 모델이 이제 대우의 프리마. 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되게 높은 하중의 모델까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리마에서는 특히 이제 모델이 굉장히 많이 나뉘십니다. 네. 그래서 뭐 고상 차량부터 저상 차량 있고 그 다음에 엔진 마력수도 더 높은 차량들 뭐 이런 차량들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그 최종 모델로 가시는 게 낫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그 전에 있던 모델들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장 우선이 아마 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근데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이제 같은 비슷한 아니면 같은 브랜드 내에서도 결국엔 같은 스펙으로 나온 차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톤수가 물리는 모델들이 가끔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는 결국 차이가 나는 건 딱 마력수 하나밖에 없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좀 비교를 해보시고 찾아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이 어떤 거였죠? 다음은 해외차, 해외 신차. 맞나요?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외제 신차하고, 네. 그다음에 또 중고차도 바라볼 거니까. 아, 그렇죠. 어쨌든 차에 대한 이제,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룰 것이기 네. 때문에 화물차 가이드 좀 사랑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꼭 천회, 2000회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운성원 멘토 박병철이었고요. 재미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